동아사와 회의사, 불국사, 은혜사 등 대구 경북 지역 교구분사와 사찰들도 일제히 봉축법요식을 봉행하고 행복한 세상을 발언했습니다. 대구지사 안홍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팔공총림 동화사가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봉축법요식을 봉행했습니다. 동화사 방장 의원 대종사, 주지 혜정 스님을 비롯해 홍준표 대구시장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해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했습니다. 이날 동화사는 대구 동구 지역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성금 3천만 원을 전달했으며 호국도량 동화사에 사명조사 박물관과 체험관, 교육관 건립불사에 사부 대중이 함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호국의 정신이 살아 숨쉬는 이 도량에 사명조사 박물관, 체험관, 교육관을 짓는데 너와 나, 나와 너, 둘이 아닌 합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념공덕으로 성불하시고 부처님 법 전합시다. 감사합니다. 조계종 10교구본사 은혜사도 조실 법타대종사, 회주 돈명대종사, 주지 덕조스님을 비롯해 최기문 영천시장, 조현일 경산시장 등 정관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봉축법요식을 봉행했습니다. 은혜사는 지역 포교와 교구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치하하는 감사패를 전달했으며 은혜사랑 봉사단이 승려복지기금을 전달했습니다. 우리는 행복해야 할 의무와 책임과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을 위해서 내 인생에 정말 행복한 오늘 이후를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좋은 날, 부처님 오신 날에 맞이해서 함께 주신 여러분들, 내 기빈 여러분 너무나 감사합니다. 조계종 11교구본사 불국사도 봉축법요식을 봉행했습니다. 불국사 관장 종상대종사, 승가대학 원장 덕민대종사, 주지 종천스님을 비롯해 BTN 불교TV 구본일 대표, 이철우 경북지사, 준하경 경주시장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해 부처님 오신 날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이날 불국사 어린이 글짓기, 그리기 대회 시상식이 함께 열려 의미를 더했으며 법요식 이후 봉축기념예술제를 열어 화합의 한마당을 선사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실천하며 수행을 생활화할 때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에 참 부처님이 오신 것입니다. 다시 바라옵건대 부처님의 대광명으로 무량한 대지에 얻어 위없는 바른 깨달음 이루고. 법보종찰의 인사 봉축법요식에는 방장 원각대종사, 주지 해일스님과 해인사 대중스님들이 참석했습니다. 해인사는 가람수호와 포교에 앞장서온 신행단체 해인수련 동문회에 감사패를 전달하고 합천관내 초중고등학생 총 3명에게 장학금 1240만 원을 전달하며 청소년이 훌륭한 인재로 자라날 수 있도록 격려했습니다. 요래는 무소종대요 연무소의 요래는 부처님은 옳은 바도 없고 가는 바도 없습니다. 원래로 형상이 없어서 털끝 하나 세울 수 없는 곳에서 허공과 마음과 열리는 것입니다. 버리면 곧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백척간독 진일보의 이치를 깨달아 고집과 집착을 버리고 진실한 소통과 화합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대구 경북 지역 사찰들은 일제히 봉축법요식을 봉행하고 마음의 평화, 행복한 세상을 발언했습니다. BTN 뉴스 안홍규입니다.